저는 평소와 똑같이 열심히 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은이에게서 DM이 왔습니다. 부산대회 브이로그를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대회를 그리워하던 중 선주 언니가 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선주 언니에게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선주 언니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저는 선주 언니를 공주라고 평생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뻥이고요. 그냥 브이로그 보시면 됩니다. 또 스태커라면 기어백 아닙니까? 아주. 와, 저 텔레콤 바꿨어. 너무 신났어. 애들이랑 할리갈리 하려고 당근에서 방금 할리갈리 겟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호텔은 오션뷰? 아니죠. 그런다고 시티뷰? 아니죠. 컨스트럭션 뷰입니다. 지연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개 멀어요. 땡기 땡땡 카메라. 아, 연습해. 나 이제 한 번. 다 여자예요, 다. 내 거야? 시은아, 우리 이거 먹는다? 맛있겠지? 채영아, 또 해줘.
중앙선 2반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퀀스 2반 페널티 포인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패널리 셋. 패널리 손. 레디, 셋, 고! 자, 두 번 치고보다 늦게 출발해도 페널티 포인트를 맞죠. 반대편에 넘어가도 페널티 포인트를 맞습니다. 라인을 밟아도 페널티 포인트고요. 먼저 출발을 해도 페널티 포인트입니다. 레디, 셋, 고! 그들만의 리그.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야, 굳이 나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야? 잘못, 이거 돼지, 돼지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커스텀이 되네.
자기야? 돈 먹튀다 먹은 거야? 그니까.